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차례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방송이네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좋은 하루 되었으면 좋겠고요. 차례장은 열심히 먹고 산다고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개고생하고 있어요. 저처럼 여러분도 고생하시면 안 돼요. 젊었을 때 한 푼이라도 열심히 벌어가지고 여러분의 그 따뜻한 자본으로 자본으로 계속 자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자산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미리미리 안 해놓으면은 진짜 힘듭니다. 나이 먹어서 고생이에요, 고생. 뼈도 안 좋고 관절도 안 좋고 모든 면이 안 좋아. 몸 상태가 안 좋습니다. 왜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 일명 노가다 같은 거 하면은 힘들어요. 땀 흘려서 일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젊었을 때 절약도 하고 아낌없이 모아야 한다는 거야. 모아야지 안 해가지고 매번 보면은 개고생하고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코스피 지수가 약 한 달 만에 한 2600선을 넘어섰어요. 외국인하고 이제 기관 애들이 이제 사자에 나서다 보니까 지도 상승을 이끌었는데 미국의 9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제 줄고요. 중국의 경기 그 실물 지표가 이제 기대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도 이제 동력이 된 거예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8.39포인트 정도 올라서 2601.28. 이야. 2600 돌파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들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지난달 10일 이후 처음으로 이제 다시 2600선을 탈환을 한 겁니다. 이렇게 외국인하고 기관애들의 매수가 강했는데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애들이 한 1조 681억, 외국인들이 473억 순매수했고 개인들은 1조 1278억 정도 순매도를 했어요. 일단 전날에 이어서 외국인들의 그 대규모 선물 순매수 영향에 기관의 현물 순매수세 이제 확대가 돼가지고 증시 상방 압력을 높였다는 거죠. 기관의 매수가 이제 집중된 유가증권 시장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이제 전날보다 0.4% 1.18% 올랐습니다. LG화학에 또 LG엔솔, 현대차, 뭐 포스코홀딩스, 네이버 이런 주가도 상승을 했다는 거죠. 긍정적인 그런 외부 신호가 이어졌는데 우선 미국에 이달 기준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은 트레이더들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뭐 기준금리를 이제 동결할 확률을 97%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영국의 반도체 설계업체 ARM이 나스닥 상장 첫날 24.69% 오르면서 이제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를 뒷받침한 거죠. 여기에 또 중국의 경기지표가 모두 예상치를 웃돌아가면서 경기 침체 우려도 조금이나마 이제 덜었습니다. 이날 중국의 그 국가통계국이 지난달 산업 생산이 전년 동월보다 4.5% 정도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시장 전망치하고 지난 7월 상승폭 3.7%를 모두 웃돌았어요. 중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도 전년 동월 대비 4.6% 올라가지고 시장 전망치를 더 뛰어넘었고 뭐 고용, 소득, 내수 관련 그런 지표들이 일체의 이제 회복세를 보인 거죠. 중국 경기에 민감한 철강 종목들의 주가가 일제히 오름세였는데 포스코 스틸리온 주식이 가격 제한폭 상단까지 올라가지고 69,800원에 거래 마쳤고 뭐 동국제강, 동국홀딩스, 고려제강, 세아베스틸 지주도 5%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어요. 중국의 물동량하고 관련된 펜오션, 흥하해운, 대한해운 등 해운 업종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예렉스 인터내셔널 등 그 상사 업종도 강세였습니다. STX에서 물류 해운 사업을 인적 분할해가지고 신규 상장한 그 STX의 그린 로지스가 거래 첫날 상한가를 찍었네요. 다만 국제유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이제 물가에 대한 걱정은 남아있는데
미국의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선물 가격은 배럴당 90.16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같은 날그 11월 월 브렌트유 선물 가격도 이제 배럴당 93.7달러로 올랐죠. 이 서부 텍사스 원유하고 브렌트유 모두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자금 이탈과 함께 이제 900선 회복에 실패를 했는데, 이 코스닥이 전날보다 0.44포인트 정도 내려서 899.0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들만 1824억 정도 사자에 나섰고, 외국인하고 기관 애들이 각각 1588억, 140억 정도 순매도를 한 거죠. 이 코스닥 시장 대장주의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도 주가가 내린 채 거래를 마쳤는데, 에코프로 주식은 이날 종가 기준 89만 원을 기록을 했고요. 하루 만에 1.5%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다시 80만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이 밖에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JYP, 레인보우 로보틱스, SM 등도 약세였고요. 포스코 DX, L&F, 알테오젠도 전날보다 주가가 올랐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11월에 그 해외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로드쇼를 엽니다. 로드쇼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보니까 투자자의 관심이 몰리는 그 고성능 드램이 있어요. HBM3, 이거에 대한 공급 그리고 개발 이런 내용을 상세히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투자은행이 그렇다니까 삼성은 11월에 홍콩에서 연례 로드쇼 행사죠. 인베스터즈 포럼을 엽니다. 이 행사를 보니까 삼성전자 뭐 IR팀이 주관하는 행사인데, 그 매년 가을께 해외에서 열려요. 지난해에는 싱가포르에서 개최가 됐어요. 싱가포르에서 골드만삭스, JP모건, 블랙록, 피델리티, 뭐 싱가포르 투자청 등 이렇게 쟁쟁한 기관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번 로드쇼에는 보니까 IR팀 관계자는 물론이고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의 임원급 실무진도 뭐 대거 참여할 전망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의 인베스터즈 포럼은 매년 투자자의 관심이 몰리는 주제를 다룹니다. 21년과 지난해는 파운드리 사업을 집중적으로 소개를 했고요. 올해는 HBM3를 중심으로 이 로드쇼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HBM은 여러 개의 그 D램을 수직으로 쌓아가지고 1024개의 이 구멍을 뚫어요. 뚫어서 연결한 제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D램을 많이 쌓은 만큼 데이터 저장 용량이 크고, 제품 가격은 일반 D램보다 무려 5배나 비싸다. 5배나 비싸다. 그래서 HBM은 그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가속기 등에 들어가는 제품인데, 최근에 이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최근에 엔비디아랑 AMD 등의 HBM3를 공급하는 계약을 이제 맺은 것으로 알려졌죠. 증권사 애널도 그래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HBM3가 삼성전자 등의 그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핵심 재료로 급부상했다고 하죠. 삼성의 그 로드쇼에는 HBM3 관련 질문들이 모일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의 D램 개발 실장도 지난 11일 코리아 인베스트먼트에서 HBM3 그3 수요가 내년에는 2배 이상 팽창할 것이다. 그 시장 조사업체 그 트렌드포스에 따르니까 HBM 시장 규모는 올해 한 39억 달러 정도에서 24년에는 89억 달러로 늘어날 거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증권업계 전문가들도 이번 로드쇼가 7만 원대에서 이제 맴돌아 가지고 이제 삼성전자 주가의 상승 계기로 작용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주가는 올 들어서 6만에서 한 7만 원대 안팎에서 맴돌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뭐 좋아질 일만 남았어요. 좋은 일만 남았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조만간 폭발할 겁니다. 폭발해. 기대감 폭발합니다. 기대감 폭발하면은 주가도 오를 거예요. 오를 거니까 조금만 참고 견디시다 보면은 해뜰 날이 옵니다. 언제까지 뭐 계속 뭐 해만 지고 비만 올 일이 없는 겁니다. 이게 비온 날
비가 오고 나서 나중에 해가 뜨면 땅이 굳어지잖아요. 좋은 날이 올 거니까 여러분들 좀 참고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새벽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